2주 전에 CJB 모닝와이드에서는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금 지급과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일부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의 갈등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해당 사업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의 법적 분쟁 사안과 사업 취소 배경은 무엇인지 서광석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공단오거리 인근에 위치한 청주복대시장은 지난 2011년 8월 31일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계획을 청주시로부터 승인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수년간 착공도 못하고 토지주들에게 토지 매입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되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행사가 이 사업을 지진부진하다 보니 토지주들이 막심한 경제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 용역사는 일부 토지주들의 과다한 토지 매입 요구와 반대 소송 등에 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 사업이 왜 안 되느냐? 네. 안 되는 이유는 토지 주인들한테 있어요. 땅값을 더 달라. 아니면 어떤 사유를 걸어요. 일부 토지주들과 토지주들의 법률 대리인은 2017년 사업자 변경을 승인해준 청주시의 사업 계획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그걸 확보했다라는 비율이 사업 계획 승인을 해준 다음 날 4월 1일자로 0%로 그냥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2017년 3월 31일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사가 바뀔 당시 청주시는 토지 사용 승낙서의 효력 마지막 날 새로운 사업자인 정원주택건설에게 사업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첨부된 토지주들의 토지 사용 승낙서 유효 기간이 2017년 3월 31일까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2017년 4월 1일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의 효력이 상실하는데도 청주시가 새로운 사업자인 정원주택건설에게 사업권을 인정한 것은 사업주 편들기라고 주장합니다. 2017년 3월 30일까지 토지 대금을 지금 못할 시에는 사용 승낙서 인감에 재반된 사항은 무효다. 관계기관 청주시에서는 사업 승인과 사업 연기 신청, 착공 연기 신청을 무효화 되는 날 마지막 날에 승인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심지어 사업권이 기존 동호건설에서 정원주택건설로 넘어간 후 청주시 담당과장과 팀장이 토지주들에게 유효기간이 없는 이른바 백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시행사에게 써줄 것을 토지주들에게 독려했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된다고 팀장님과 과장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무원 담당 부서 공무원을 믿고 저희들은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부 토지주들은 유효기간을 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줬지만 그 후로도 시행사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의 토지 재산권을 되돌려달라고 토지 사용 승낙서 무효 확인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들이 근데 이제 도저히 못 믿겠다. 또 추진을 안 하니까 시공사도 갔자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또 반드시 공사하고 지금 돈 지급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 11개동을 하겠다. 그러니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용 승낙서에 날짜를 다 삭제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과장과 그 뭐 팀장이 주민들한테 말합니다.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공무원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2017년 3월 31일 사업 주체 변경과 설계 변경을 할 시점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용적률이 적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자
청주시는 용적률 설계 변경을 위한 조건으로 날짜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시행사에게 요구했고 당시에는 해당 사업의 용역사 측이었지만 지금은 시행사와 소송 중인 토지주 신모 씨가 다른 토지주들을 설득해 날짜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이 지나서 토지 사용 승낙서가 무효다가 아니라 이미 2017년 3월 30일까지인데 3월 30일 날 오후 4시인가 5시에 청주시에서는 사업 주체 변경 그리고 설계 변경 행정 처분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은 2017년 3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는 그거 유효하지 않겠느냐. 유효하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 거고 청주시청에서는 공동주택가에서는 날짜 없는 토지상승서를 가져오면은 창립 쪽에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게 놓고 그분이 토지 주인들을 설득을 시킨 겁니다. 상생하자. 그래서 토지 매매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2017년 4월 말 아니면 5월 초부터 토지 상승서를 날짜 없는 것을 받게 된 겁니다. 그 후 정원주택건설은 2017년 8월 14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청주시에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법률 대리인인 유선주 변호사는 당초 10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동수가 변경되고 중수까지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사업 자금의 세부 내역까지 기존과 동일하다며 이는 시행사가 사업 자금과 시공사 확보를 못해 착공을 늦추려는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그 신청서 내용을 보면 공사 자금이 똑같아요. 그리고 자금 계획 그 내역란이 있거든요. 세세하게. 그 글자가 일원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설계 변경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자금의 내역은 일원도 안 틀리고.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건설사업과 시공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는 변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땅값이나 공사비가 유동적이므로 공사비를 최대치로 잡을 수밖에 없어 사업자금 내역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사업 규모에 맞게끔 들어가는 돈들 여기에서는 사실이 땅값도 어느 정도 유동적입니다. 100% 확정이 안 되니까 공사비도 좀 어느 정도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같았을 걸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350억 정도 지금 땅값을 예상을 실제 들어간 돈 예상하는데 저희 계획은 예를 들어서 1,450억, 1,500억 맥시멈으로 좀 여유를 두고 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되는 동안 시행사는 지난 2018년 3월 정원주택건설에서 창진주택으로 회사명을 변경합니다. 그 후 창진주택은 공사 착수 기간 연장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또다시 신청하게 되고 청주시는 2018년 3월 28일과 2018년 6월 14일에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되면서 착공 예정일은 당초 2017년 5월 30일에서 2018년 2월 20일로 연기되고 또다시 2019년 3월 30일로 연기되었다가 결국 2021년 1월 31일까지 연기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창진주택은 당시 청주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고 2018년 6월경 해당 사업 부지에 지적 변경이 있었으며 용적률이 변경되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청주시에서 한계 측량을 해놓은 것이 20년, 30년 전여가지고 인허가는 났는데 저희들이 실시 사업을 하려고 그 인허가 실시 여기 저 측량을 지적공사가 와가지고 실시 측량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업 부지면은 우리가 도로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요 위쪽으로 한 1m 정도 한 뭐 4m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위에 도로를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평성 학습원도 있고
살 수가 없는 부재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을 지적을 변경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청량에 의해서 그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그대로 놔두고 밑으로 조금 내린 겁니다. 그림만. 그렇게 해서 지적 변경이. 한편 일부 토지주들의 법률 대리인은 2017년 당시 시행사인 정원주택건설이 청주시에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인감증명서가 상당수 위조된 의심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같은 글씨로 사용승낙서용으로 막 싸서 이제 갖다 붙인 거죠. 보면은 글씨가 같은 게 참 많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주민 중에는 이제 못 믿겠으니까 뭐 2017년 12월 31일까지라는 숫자를 이제 날짜를 이제 기재를 하고 이건 매매계약서용이다라고 그런 것도 써요 스스로. 근데 그거를 이제 쫙쫙 붓을 긋고 지운 다음에 뭐 토지사용 승낙서용 이렇게 써서 그걸 또 갖다 붙인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한 데다가 인감증명서가 또 안 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준 사람 거는 2008년이나 동호건설 때 거, 2009년, 2011년 그때 어딘가에 붙어있던 인감증명서를 갖다가 써요. 그건 참 놀라운 거는 동호건설이 2011년에 사업 그 승인을 받거든요. 그때 존재했던 인감증명서가 거기 2018년대 붙어 있다는 거는 청주시에서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사 측은 일부 토지주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대피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다수의 토지주들이 대피를 동의했으며 대피로 토지주들에게 다시 확인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수 저한테 당신이 대피를 해라고 해서 제가 그 인감을 받아서 대피를 해서 넣은 거 맞습니다. 봤는데 대피를 하신 건가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 본인들이 나쁘고 쓰라고 그랬는데 다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승낙서를 내신 그 인감을 갖다 주신 분들이 그 직접 쓰라고 얘기를 하셨다. 예. 다수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한 사람도 이 토지 사용자사나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서 어느 누구를 막론해놓고서 다 세팅을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줘서 거부터 후 나한테 다시 넘겨주시오 해서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후 창진주택은 2021년 1월 28일에 착수기한 연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지난 4월 15일 청주시는 공사 미착수 요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창진주택은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2019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토지사용승낙서의 번원 비율이 95.58%였고 이 사안은 일부 토지주들과 법정 소송 중이며 1심도 종료되지 않았는데 청주시가 부당한 행정처리를 했다고 반발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유는 2017년 3월 31일 날 사업 주체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년 기간은 내년 3월 30일입니다. 이분들이 2019년 10월 달에 연장 신청을 했거든요. 여기 저희들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소송이 지금도 안 끝나고 1심도 안 끝나고 있는데 청주시청에서는 그 연장 사유가 소멸됐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비거래로 통동주택까지 그것을 판단 안 하고 민원의 강약에 따르는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공동주택과장이 정결권자입니다. 독단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취소를 해놓으니까. 그러면서 창진주택은 해당 사업의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021년 3월 25일 기준으로 약 203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은 더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 가서 이 돈을 받을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손에 이 막대한 돈을 손해가 나는데 저희들이 청주시에다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니까 부당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 과정 및 사업 승인 취소와 관련해 청주시청에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청주시청 담당자는 현재 일부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청주시의 입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사업이 취소되면서 10년 넘게 재산권 침해를 받은 토지주들은 물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대 비용과 계약금 등을 치른 시행사도 손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가 정리되고 갈등을 봉합해 청주 복대시장이 정상화되길 기대해봅니다.